사마랑의 동생 사마이 역시 인재라는 소문이 나 있었기에 제후들의 주목을 받는데요. 201년 사마이는 23살의 나이로 하남성의 지방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순욱의 천가를 받은 조조가 사마이를 중앙관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이를 거절하죠. 사마이는 권모술수에 능한 조조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기에 조조를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조조가 누구입니까?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가능으로 머리 쓰는 일이 최고이며 또 인재를 보는 눈도 최고였기에 사마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사마이가 제가 병이 들어 출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조조의 임명을 정중히 거절하는데요. 이때 중풍이 들어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을 했기에 조조는 사마이가 정말 아픈 것인지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감시의 기간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요. 감시를 하는 조조나 감시를 당하는 사마이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끈질긴 감시와 끈질긴 견딤이 반복됩니다. 중풍이 들었다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야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사마이가 평소 즐겨보던 책들을 겉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고 바람 부는 곳에 책을 놓고 말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이 서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마이가 무심결에 뛰어나가서 그 책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마이의 집에 있던 여종이 보게 됩니다. 아차 하는 심정이 들었던 사마이는 이 사실을 부인인 장춘하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장춘하는 곧바로 아무도 모르게 이 여종을 죽임으로써 말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춘하 나이가 겨우 13살 정도였다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나이였다 하더라도 10대의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니 사마이 못지않게 무서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은 자객이 사마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조조가 명령하기를 자객에게 칼을 들고 내리쳐서 사마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반항하면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두라 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자객이 들어가서 칼을 빼어들고 딱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사마이는 버팁니다. 자객은 칼을 멈추고 돌아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조조는 사마이가 정말 아픈 것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8년 중국 북방을 통일해 최강자가 된 조조는 승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 천하통일의 대업을 위해 더 많은 인재를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사마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마이도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문학현으로 출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문시랑에 임명됩니다. 당시 형 사마랑도 정권에 나가 있었고 아래 동생 사마부도 조조의 아들 조식의 문학현에 기용되어 있었죠. 조조는 애초부터 사마이의 재주를 높이 샀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마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의심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사마이를 의심한 이유 중 하나가 사마이의 생김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마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낭고의 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180도 돌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낭고의 상을 지닌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후에 주인을 배반한다는 속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조가 이것만으로 사마이를 의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항상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마이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를 한 데에는 나름의 예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면 조조의 이 의심병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조조는 사마이를 경계해서 실권과 거리가 먼 관직도 낮은 직책을 주고 일도 하찮은 일을 시킵니다. 사마이는 묵묵히 일에 충실하며 순욱, 순유, 가호 등 기라성 같은 조조의 책사들을 롤모델 삼아 학문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조조의 아들 조비와 마음이 잘 맞아 깊이 인연을 맺었는데 이것이 훗날 사마이가 계단을 오르게 되는 원동력이 되죠. 사마이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215년 그가 조조에게 직언을 하는 모습이 자칫통감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신흥종교 오두미도의 교주 장로를 토벌하러 가게 되는데요. 조조는 손쉽게 장로를 항복시키고 한중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1년 전인 214년의 유비는 한중과 맞닿아 있는 촉을 수중에 넣은 상태였는데요. 당시 승상주부로 조조를 수행하고 있던 사마이, 촉의 국제정세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천재 1호의 기회이니 촉으로 진격해야 한다는 건의를 합니다. 지금 한중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익주는 몹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내보내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성인은 하늘이 준 기회를 어겨서는 안 되는 법,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미 롱을 얻었는데 또 촉을 바라다니 하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 이 제안을 할 만큼 사마이가 비중이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는 조조의 오른팔과 같았던 최고의 군사 순욱이 조조의 강요로 음독 자살한 이후였습니다. 말년에 접어든 조조는 권력욕이 강해져서 후한 왕조의 마지막 황제 헌제를 몰아내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류파 지식인들은 후한을 말아먹고 있던 환관들을 몰아내고 정치적 부패를 척결해서 한나라를 정화하기를 바라고는 있었지만 왕조가 뒤집히기를 바라지는 않았죠. 이런 청류파의 전통을 물려받은 순욱이 조조의 속내를 파악하고 결국 대립했던 것이고 순욱은 결국 음독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욱이 212년 사망하고 2년 뒤 순욱의 조카이며 조조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순유마저 병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조의 브레인이 되어주었던 인물들이 사망을 하고 1세대 중신들이 역사에서 퇴장을 하면서 사마이의 존재감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조조는 후계자 자리를 두고 맏아들인 조비와 동생 조식 등을 경쟁시켰는데요. 장자가 승계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면 조비가 후계자가 되어야만 했지만 조조는 계속 망설이면서 좀처럼 후계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비는 냉정하고 치밀한 성격인데 어딘가 음습한 부분이 있어서 조조가 좀 탐탁치 않아 했었죠. 반면 조식은 태평스러운 성격에 재치가 있고 밝은 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재가 뛰어난 시인이어서 조조가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조조 역시 시를 좋아하고 시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기에 조식의 재주를 많이 아꼈던 것이죠. 조조는 착실한 모범생 스타일의 조비와 자유분방하며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조식을 경쟁시키면서 좀처럼 후계자 결정을 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조비와 조식의 측근들은 치열하게 싸우며 세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비에게는 이름난 모사 가호가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참모들이 여러 비책을 내어 조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는데요. 반면 조식은 중요한 시기에 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후계자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게 되죠. 결국 조조는 오랜 장고 끝에 조비를 후계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이 치열한 후계자 싸움의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비의 뒤에서 조언을 하고 여러 번 기술을 발휘해 조비가 조조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마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조비는 태자로 책봉된 후 사마이를 태자 중서자로 임명하면서 신뢰를 드러냈던 것이죠. 이후 사마이는 군사마로 영전해 위나라 군대의 핵심 간부가 되었고 군대 내부로 깊이 파고들어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마이의 후임으로 태자 중서자가 된 사람은 사마이의 동생 사마부였습니다. 사마부는 조비가 태자가 되기 전 조식의 문학현이었는데요. 강직한 성품의 사마부는 자유분방한 성격인 조식이 돌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시면 아니리옵니다 하며 강하게 말렸다고 합니다. 조식도 처음에는 이런 사마부를 마땅찮아 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 잘 따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돌연 태자가 된 조비를 섬기게 된 사마부, 그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아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직한 성품인 사마부라도 사마씨 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사마가 된 사마이는 조조의 참모가 되어 여러 전술 전략을 내놓으며 신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19년 촉의 형주 군사 책임자인 관우가 근거리 강릉에서 북상을 해 위나라의 형주 군사 책임자인 조인이 주둔해 있는 번을 급습합니다. 당시 관우의 공격은 무서운 기세여서 조조 군단의 최고 맹장인 조인이 관우 군대에 포위되었고 또 조인을 구하러 간 명장 우금마저 생포되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죠. 관우의 기세가 강해질수록
헌재의 궁전이 있는 수도 허남성 이남에서는 관우에게 기우는 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헌재는 이름뿐인 황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후한의 황제였기에 위기감을 느낀 조조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사마이가 나서 관우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는데요. 조조는 관우와 사이가 나쁜 손건을 움직여 관우를 공격하는 것이 낫다는 사마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관우는 오위 군대의 협공에 패하게 되고 손건의 부하에게 붙잡혀 참살당하게 되죠. 그리고 관우가 사망한 다음 날인 220년 1월에 조조가 낙양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조는 여전히 사마이를 믿지 못했고 그를 제거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초계 제갈량이라는 존재와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로 사마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결국 사마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조조 자신이 먼저 사망하게 되었네요.